사회자는 바뀌었지만 안진걸 소장님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진걸 소장님만을 위한 시간 발언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는 또 시민들과 풋살 축구 모임을 하고 방금은 중앙대학교에서 있는 백남기 농민 어르신 추모 학술제를 참여하고 오는 길에 저쪽에서 전철과 버스로 오다 보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빨리 모여주십시오. 예, 부지런하게 먼저 와 계신 분들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아니라 저도 시민자유발언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살고 있는 시민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12월 17일 정말 100만 명이 모인다고 사방팔방에서 경향 각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야기들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또 5시, 6시 되면 3, 4만여 명 정도가 모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의 이 열기로 또 함성으로 다음 주에 정말 100만 명을 꼭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노동하고 또 투쟁하다가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접었지만 그분들의 파업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 또 우리 서민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존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생명권, 생존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외치는 분들을 귀족 노조로 몰고 또 이기지로 몰아서 국민들 사이에서 분열을 야기하는 간교한 정치 공작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층에서는 그게 지지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의 과반수를 뛰어넘는 분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하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고 수탈이 있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라는 연설을 하는 대통령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서민 중산층들이 사회경제 약자들이 16시간 장시간 노동하면서도 최저임금선에 머물러 있는 임금과 온갖 과로와 과로사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약속했던 안전운임제도 품목학대도 아예 없어버리려고 하는 조건에 맞서서 화물연대 분들이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을 안 좋아하고 또 이렇게 편견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한국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비록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우리 노동자 직장인 서민들을 깔보고 무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1, 2%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노동자, 서민, 중산층 모두가 윤석열 정권은 정말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몰아내는 정권이라는 합의와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바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에 가입해야 착취와 수탈이 없다.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또 오바마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너희 공화당이나 부자들 한번 그 돈으로 살아봐라 하는 유명한 연설도 남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노동존중 정책이 윤석열에서는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 서민 중산층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이고 임금 인상이고 물가 대책이고 민생 대책인데 여러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너무나 살기 힘든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대책이 하나도 나온 걸 못 보셨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파업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공식 피켓이 민생 파탄, 정치 보복, 평화 파괴, 친일 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첫 번째로 꼽는 퇴진 사안은 다르지만 저는 언제나 이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의 무대책, 속수무책,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의 감세만 여념이 없는 윤석열 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야만이 여기 모인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 맞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참사를 못 막은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지만 사실 고의적으로 저지른 참사라가 아니란 면에서 정권 퇴진을 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사에 대한 추모부터 진상규모부터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이 참사를 은폐하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일삼고 심지어 유가족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있는데 없다고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압사가 확실한데도 압사가 아니라고 지침을 내리고 윤석열 현장에 가서 반말을 짓거리고 압사 내진탕이겠지 하는 황당한 무례한 말을 짓거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는 아, 이 정권은 정말 너무나 반인권적이고 무도한 정권이구나.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오히려 비호하고 참사 원인을 은폐하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 공작하는 정권이라면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훈장을 추진한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님의 훈장 추서를 윤석열 정권과 외교부가 방해해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가 맞습니까?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 투쟁을 승리를 만들어가는 촛불행동의 실무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첫 발언인데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저는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도 12월 17일 100만 명, 둘째도 12월 17일 100만 명, 셋째도 12월 17일 100만 명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꿈속에서 윤석열이 퇴진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 많이 모인 현장만 보면 12월 17일 100만 명 모이시는 분들인가 보다 하고 다가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꿈에서도 염원한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12월 17일 100만 명이 모여서 윤석열을 끝장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체력이 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진구 소장님 3분 발언인데 9분 동안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